힘들어요. 네. 힘들어. 네. 더워서 힘들어요. 네. 예? 지금 공이 잘 안 맞아. 내가 몇 차례 봤는데, 저 한번 잡아봐요. 지금 어드레스 좀 엉성하고, 클럽을 너무 오픈해서 두면 안 돼. 클럽을 좀 더 바로 놓는 게, 좀 다친 듯한 게 바로 났다. 이래 보시라고. 예? 일단 클럽을. 그리고 지금 이쪽이 너무 봐봐요.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자 잡고 걸어봐. 이렇게 걸어봐. 내 스톱 이 정도. 뭘 자꾸 만들면은 예? 만들면은 원래 자리를 못 돌아온다고. 만든 거라서 자연스럽게 자 두고. 그리고 궤도가 봐봐. 자꾸 가슴 앞이면 이쪽이잖아 이쪽. 예? 네. 가슴 앞에 바로 들어야 되는데 점점 바로 빼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 이쪽으로 몸도 오는 쪽으로 가버리잖아. 예? 그리고 갖고 오면 열리고 또 돌면 닦이고 이런 거예요. 공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측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페이스맨 공을 보고 이렇게 바로 들어. 이때 자, 다시 자 바로 들 때 이 골반은 우리가 궤도는 상체가 회전하는 건 궤도로 맞고 골반은 팍 이렇게 열어주라고 이렇게 예? 이렇게 자 바로 이쪽이 자꾸 밀려요. 이쪽 우측 골반이 이래 벽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밀린다고. 이렇게 자 밖으로 들고 밖으로 들면은 이게 돌게 돼 있다고 이렇게. 예? 이 무릎이 안 밀리도록 다시 바로 자 이 무릎이 안 밀리도록 들어봐 밖으로 오케이 이렇게 예? 자 내려쳐봐요. 하나 둘 내려쳐봐요. 빵! 오케이. 오. 이래 힘이 받지. 힘 받는 게 틀리죠? 네. 그리고 폼으로 이렇게 철을 잡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돌고. 이런 자세를 자꾸 반복한다고. 날씨도 더운데. 예? 네? 자, 다시. 자, 한번 이렇게 자리 잡은 이 하체각 어드레스는, 예? 네? 이 무릎 간격을 유지하고 봐봐요. 이게 가슴 앞으로 팔을 들면은 골반은 이렇게 좀 열리게 돼 있다고. 이렇게 우측 골반이 봐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왼쪽 무릎이 이렇게 살짝 나와도 좋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야지.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고정하고 벽에 붙어 있으려니까 이렇게 밀렸잖아. 예? 다시 그러면 이걸 연락하지 말고 이 무릎을 딱 잡으면 올려봐. 골반은 딱 돌아간다고 그죠? 이 무릎에 여기 힘을 딱 주라고. 하나, 둘, 착. 빵! 오케이. 이제 힘이 전달되죠? 네. 자, 그리고, 자, 잡아봐. 뒤로 좀 물려봐. 자, 그립을 잡아. 이 초보 때 그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이 강한 그립을 구력이 오래 가도 갖고 간다고. 예? 자, 잡아봐. 그럼 강하게 잡으면은 이 위에서 강하게 잡으면은 끌고 오려는 습성이 있다고. 강하게 잡으면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자 백스윙을 하면은 여기 각부에요 이렇게 왼팔 이렇게 L자 각 있잖아. 네. 이 각이 그대로 탁 뭔가만 있고 탁 지면에 봐봐 이렇게 이 그립을 이때 봐봐 느슨하게 놓고 그립을 탁 놓으면은 뭔가만 있고 이 L자 각이 그대로 놓으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떨어지잖아. 네. 우측에 떨어져. 이게 뒷땅이잖아 그죠? 강하게 잡으면은 자꾸 여기 떨어진다고. 강하게 잡으면 여기 떨어지는 거. 근데 이거를 힘을 빼고 자 팔로 끌고 와서는 뒷땅을 또 치잖아. 그럼 이 팔을 떨어뜨리지 말고 봐봐 이 L자 각을 유지하면서 이 무릎 예? 무릎 이렇게 빨리 왼쪽 골반을 45도 이렇게 열어주라고 이렇게 예? 네. 자 열어주면서 체가 떨어지면은 원래 자리까지 온다고. 이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팔로 이걸 힘을 쓰는 거예요. 왜 강하게 잡았으니까 팔로 아무리 끌어당겨봐야 뒷땅이를 이게 자 이거를 팔이 아닌 자 골반만 탁 열어줘봐요. 자 만세 골반 탕 자 바닥을 탕 쳐봐요. 바닥을 탕 쳐봐요 안 쓸리잖아. 자 힘 빼고 그립에 힘 빼고 일자각을 그대로 떨어뜨리되
왼쪽 골반만 열어주라고. 하나, 둘, 탕. 좋아. 그럼 이까지 오죠? 네. 뒷땅을 안 치냐, 그죠? 네. 자꾸 뒷땅 쳐서 팔이 아프고, 엘보가 오고, 어깨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뭐, 팔로. 강해서 팔로. 팔로. 팔로만 안 된다, 팔로는. 자, 다시. 자, 이렇게 봐. 탕, 탕. 자, 그립, 지금 좋아. 탕. 지금 봐봐. 이 각이. 자, 이 각이. 이게 샤프트하고 팔의 각이. 그 L자가 그대로 봐봐. 이렇게 떨어지면, 탕. 이런 식으로. 그럼 위에서 그대로. 봐봐. 굴리지 말고. 굴리지 말고. 손 밑에 굴리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이때 골반. 골반 열어주고. 골반 열어주고. 골반 열어주고. 이때 탕. 예? 이때 네. 충격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드레스로 돌아왔잖아. 어드레스 돌아왔잖아. 네. 그럼 여기서 탕 일어서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뭔 연습을 했냐면, 자,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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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힘 빼고, 예? 무릎, 오른쪽 무릎 들어오고, 왼쪽 골반 열어주고, 오른쪽 무릎은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은 들어오고, 왼쪽 골반은 열어주고, 들어오고, 열어주고, 자, 들어오고, 열어주고, 예? 이렇게. 이때 L자 각이 안 풀리고, 탕, 예? 네. 이거는 열어주고, 무릎은 들어오고,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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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더 열어주고, 더 열어주고. 도는 게 아니야. 열어주고, 들어오고, 무릎 들어오고, 열어주고, 이렇게. 탕,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자꾸 근육을 써줘야 된다고. 자, 수술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골반 열어주고, 왼쪽 골반 열어주고, 무릎 들어오고, 탕, 탕. 또 풀렸잖아. 그래, 풀렸잖아. 풀렸잖아요. 자, L자 각이 그대로 올려봐요. 스톱. 내가 자꾸 이 그립 끝으로 공을 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봐. 이렇게. 이 각이 그대로. 이 각이. 샤프트하고 이 왼팔이 각이 그대로 떨어져야 된다고. 이래 풀리면은 뒷땅이라고. 이렇게. 이 각이 그대로. 어, 이렇게 공을 어떻게 맞춰요?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와서. 예? 이렇게. 이렇게. 자, 이 각이 오면서 허리 열어주고, 열어주고 무릎 들어오고. 탕, 이렇게 원위치로 온다고. 예? 네. 이렇게. 자, 해봐요. 인수인. 무릎, 무릎, 허리, 또 허리를 밀지 말고. 지금 허리를 밀고 가잖아. 지금 봐봐요. 허리를 자꾸 이렇게 밀고 가. 밀고 가면 열리잖아. 밀고 가면 열리잖아. 그게 아니고 열어줘야 된다고. 열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고. 그럼 이 큰 근육 하나만 열어줘도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네. 이쪽이 열어줘도 이쪽이 들어온다고. 예? 이럴 때 봐봐. 이 L자 각은 지면으로, 그립 끝은 지면으로, 지면으로 이렇게 유지해서 이렇게 풀지 말고. 여기가 뭔가 막히면은, 여기가 뭔가 밀리갖고, 자, 일로 밀고 떨어졌잖아. 지금 아까 지적했는 상황이 일로 떨어졌잖아. 네. 일로 또 밀면은 막혀가 더 풀리는 거야. 이게 더 풀리는 거야. 손이 더 풀리잖아. 갈 길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고 벽에 붙어서 열어줘야지. 봐봐. 체가 갈 길을 만들어줘. 체가 갈 길을 만들어줘야지. 체가 갈 길을. 예? 이렇게. 자, 한번 해봐요. 만세. 탕. 허리 탕, 바닥을 탕. 자, 바운스로 바닥을 탕 쳐요. L자 각이 그대로 탕 떨어져요. 그립 끝으로 탕. 바닥에 안 떨어지잖아. 바닥에 안 떨어지면 풀리다 보면 돼요. 탕, 탕, 탕. 좋아요. 자, 오른팔 풀리면 뒷땅이에요. 허리 열어주고 무릎 들어오고 만세. 탕, 탕. 또 바닥을 탕 치라고. 저도 이 정도로 여기를 세게 잡고 있다고.
탕탕탕 자, 이거를 후방으로 버림으로 탕탕탕 이렇게 떨어져야 몸에 충격이 없다고. 네? 네. 오히려 체가 안 떨어지면은 뭔가 힘이 올라가고 막히고 힘이 올라가니까 몸에 충격이 온다고. 이게 자 해봐요. 탕탕탕 오케이. 탕 하면은 내가 휘두르지만 탕탕 하면은 지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기다려요. 하나 둘 만세. 탕 탕 안돼 안돼 먼저 돌았어요. 탕 스톱 스톱. 자 여기서 풀려버리면은 자 이렇게 풀었다 풀리면은 정작 여기 와서는 몸이 높아져가 체가 땅에 안 닿았잖아. 네, 예? 네. 이게 탑볼성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봐봐 탕 이각 전체가 탕 탕 탕. 자 이 팔이 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무릎 들어가고 무릎 들어가고 무릎 들어가고 무릎 들어가고 탕. 예? 자 바닥을 쳐봐요. L자 각이 그대로 그대로 지면으로 팡. 그립을 놔줘. 힘 빼고 그립에 힘 빼고 저 그립에 힘 빼고 하나 둘 탕 오케이 탕 더 탕 놔봐. 저 봐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올렸잖아. 여기서 봐 탕 봐봐 탕. 팔로 하면 여기 떨어질 거를 허리 무릎이 이렇게 봐봐 퉁퉁 퉁 하면은 지가 이렇게 갔어. 지가 이렇게 여기서 풀리면은 여기서 풀리면은 안 닿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탕. 다시 해봐 만세 만세 탕. 자 공을 여기 한 개 놓고 해보자고. 자 어디로 세 봐. 자 이 공을 안 건들고 이 공을 안 건들려면 안 풀려야죠. 네. 자 바로 끌고 와서 탕 그립 끝으로 탕 포킹하고 탕 탕 바닥을 때려봐요. 하나 둘 탕. 몸이 가만히 있어야지. 몸이 허리만 열어주고 봐봐. 허리만 열어주고 허리만 열어주면 한번 손이 봐봐 이까지 오잖아 이까지. 여기서 탕 탕 탕 이렇게 만세. 허리 탕 탕 오케이 지금 좋아. 예 다시 저 여기하고 상관없이 예 바로 탕 탕 탕 또 허리만 열어줘요. 하나 둘 탕 탕 다시 자 허리만 열어줘요. 하나 둘 탕 안 돼. 자 요번 주 숙제예요. 네. 자 잡아봐. 저 탕 탕 지금 덥다고 예? 덥다고 딴 사람들이 지금 수업이 안 왔잖아. 근데 혼자 왔잖아. 네. 예? 네. 혼자 왔잖아. 근데 이제 혼자 온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해. 근데 나머지 사람은 더워서 안 왔어. 근데 혼자 매일 같이 와서 열심히 했는데 아닌 동작으로 열심히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선선할 때 탁 나와보면 어때? 논 사람이나 열심히 한 사람 똑같아져 버린다고. 그러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열받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옳은 동작을 예? 오늘 내가 아무도 안 왔을 때 예? 네. 아주 핵심을 가르쳐 줘. 핵심 예? 백스윙과 다운스윙의 핵심. 예, 이렇게 자 잡아봐요. 그럼 여기가 안 풀리고 떨어지려면은 백스윙은 지름으로 올라가요. 지름 크게 지름으로 그래야 반지름으로 당겨도 안 풀린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반지름으로 올라가는 게 원이 너무 작은 거지. 그러니까
또 반지름으로 가져와야 되잖아. 네. 자, 반지름에서 반지름으로 모으잖아. 네. 공을 지나가서 쳐가 때리잖아. 그러면 반지름으로 올라가서 풀어야 공이 맞는다고. 이래서 탑볼, 뒷땅, 슬라이스, 훅 일어나는 거야. 손목이 풀려서. 그래서 지름으로 올라가야 돼. 반지름으로 내려와야 돼. 자, 지름으로 올라가고 반지름으로 내려와. 저쪽의 원을 최대한 크게 지름으로 올라가서 반지름으로 내려와야 된다. 자, 반지름으로 내려와서 여기를 한번 때려보자. 자, 지름, 크게, 지름, 반지름, 탕, 바닥을 쳐봐요. 자, 겁내지 말고 바닥을 탕 쳐봐요. 지름, 반지름, 탕, 이 끝을 더 가파르게 탕. 자, 지름, 반지름, 탕. 뒤에 풀렸죠, 그죠? 네. 예. 다시. 이 영상을 오늘 수업을 안 나온 사람들은 안 봐야 되는데. 예? 그죠? 자, 여기 놓고. 자, 다시. 자, 이게 안 돼. 이렇게 가서. 이 각이, 손목 각이 봐봐. 이 봐봐. 이 각이, 이 손목 각이 유지돼서. 봐봐. 힘 빼고, 봐봐, 여기서 퉁, 퉁, 그냥 이렇게 퉁 풀어요. 풀어,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풀어줘야지. 풀면 여기 들어오는 게 여기. 자, 풀어야지. 갖고 와서 손목을 탕 풀어야지. 탕, 풀어, 오케이. 그래, 풀어야지. 자, 다시. 지름, 반지름으로 당길 때 풀어, 오케이. 풀고, 가만히 있으면 허리만 열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탕탕 떨어진다고. 자, 다시 지름 지름 반지름 풀어. 또 못 풀었잖아. 팔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렸잖아. 못 풀고. 자, 다시 지름 지름 반지름 풀어. 다시. 네. 자, 지름, 탕, 봐봐. 탕, 탕. 여기 손목을 풀어. 자, 힘을 빼. 힘을 빼면은 풀리게 돼 있어요.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반지름, 떨어지면서, 붕, 그렇지. 자, 그런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보자. 자, 공에 다가가고. 자, 한 뼘 뒤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자, 지름, 반지름. 지름, 반지름, 퉁. 자, 몸이 떨어졌어, 지금. 자, 봐봐. 몸이 떨어졌다, 몸이. 몸이 떨어지면 안 되고, 허리가 리드하면은, 체가 떨어져야지, 체가. 체가. 자, 다시. 자, 코킹. 가슴 앞으로 코킹. 코킹. 땅. 또 안 떨어졌어요. 네. 체 바로 놓고. 자, 만세. 지름,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자, 다시. 자, 잡아봐. 힘 빼고, 힘 빼고. 봐봐. 이렇게 좀 더 팍, 자신있게 팍 때리라고. 자신있게, 자신있게 봐봐. 자신있게. 예? 네? 자신있게. 자, 자신있게. 지름. 자신있게. 예. 네. 잘 안 되죠? 네. 이 어려운 동작이에요. 예? 네? 어려운 동작. 이 공에 충격을 준다. 더군다나 힘을 빼고 충격을 준다. 예, 네, 상당히 힘든 동작이라고. 그래서 오면은, 예? 네? 늘 네. 자주 봐봐요. 자, 공은 내가 이렇게 친다. 봐봐. 어느 시점에서 풀어야 돼? 어느 시점에? 계속 갖고 와도 안 되고, 계속 갖고 와도 안 되고, 이 위에서 풀어도 안 되고, 위에 풀면 여기 맞고. 예? 네. 그럼 내가 이 손목을 적절하게 코킹을 했는 손목을 어디에 와서 푸는가? 어디에 와서? 어디에 와서? 예? 네. 예. 지금 영어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영어 선생님. 예? 네. 영어를 가리키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하고 골프 잘 친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네? 몸이 반응을 해야 돼. 몸이 이론 갖고 안 돼요. 자 봐봐. 어디에서 손목이 풀려야 되나? 당. 그럼 이게 후방으로 가서 어디에서 손목이 자 저 어디에서 손목이 풀어봐. 들어서 당 당 풀어봐. 당 어디에서 예, 당 풀어주는 시점이 있어야지. 자 다시 자 손목을 꺾었다 갖고 오면은 풀어주는 시점이 있어야지. 거기에 공이 있으면은 자 공이 와서 탕 풀어봐요. 자 만세. 오케이. 지금 가볍게 맞았죠? 네. 예, 그러니까 코킹을 하는 시점, 코킹을 푸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예? 네. 예, 그걸 내가 감을 이 더울 때 나와가 열심히 하는데 힘으로 했다. 예? 무조건 막 땀만 흘리고 힘으로 때렸다.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예? 시원한 에어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네. 어디에서 코킹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코킹을 풀어줘야 되나? 코킹하고 풀고 코킹하고 풀고 코킹하고 풀고 코킹하고 풀고 요 시점을 찾아야 돼. 예? 네. 그게 연습이에요. 다른 게 열심히 했는 게 아니고. 예? 알았죠? 네. 오늘 주된 내용은 일단 어드레스 편하게 하고 지름으로 올리고 지름 관지름으로 갖고 오는데 어디에서 코킹을 풀어줘야 되나? 어디에서? 예? 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내가 그 부분을 지켜볼 거예요. 예, 한 주 동안 거기에 신경을 쓰시라고. 아셨죠? 네. 그래. 예, 오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예.